심상정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회동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두 후보는 각각 입장했고 만남도 비공개로 약 8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. 회동은 제3지대 연대를 논의하자는 심 후보의 제안에 안 후보가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. 두 후보는 회동 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병상과 의료진 확충,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정치, 미래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.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위해 두 후보는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. 여기에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도입해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.